자, 경직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일곱시 진영이 매치포인트의 구성훈 선수입니다. 구성훈 1패를 김규훈에게 했고요. 장영환도 마찬가지로 김규훈에게. 3연승으로 올라간 선수는 김규훈이 최초입니다. 이영훈 선수도 있지 않나요? 예? 이영훈 선수도 있지 않나요? 아, 이영훈 선수도 3연승인가요? 그렇죠. 예, 맞네요. 아, 하여튼 아, 그렇네요. 이영훈 선수. 하여튼 어찌됐든 재밌는 경기를 또 서로 보여준 상태에서 김규훈 선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7시 진영 매치포인트 구성훈 그리고 1시 빨간색 저그가 지금 장영환 선수입니다. 장영환 선수도 테란전은 또 깔끔한 선수거든요. 그렇죠. 예. 아, 자, 구성훈 선수는 지금 1패 중이기 때문에 네. 자, 조금 이제 자기의 그 저그전 자신 있는 저그를 만났기 때문에 네네. 물 만난 잉어 마냥 자 리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자, 맞습니다. 우선 1시 빨간색 저그고요. 자, 어쨌든 그 중요한 건 여러분들 추천 지금 800개인데 예, 추천 2000개까지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추천 2000개까지 가능할까요? 예, 뭐 혹시라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2000개는 불가능하더라도 예, 1000개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빠르네요. 예, 이거는 자, 제가 볼 때 1500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00개까지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자, 추천이 지금 1200개를 향해 가고 있고요. 자, 1200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1200개. 자, 1300개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1300개까지. 자, 일단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자, 12도는 앞마당이죠? 그쵸. 자, 무난하게 일단 플레이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장영환 선수가 전진 배럭이 있나 없나 확인을 미네랄 멀티 쪽에 갔다가 앞마당을 먹은 상태고요. 구성훈 네, 선수는 반면에 일단은 무난하게 배럭스 올리면서 그렇죠. 네, 자 우선은 SCB 한기가 지금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스포니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손가스예요. 아까 누구였죠? 서문지훈 선수가 네. 보여줬던 그 플레이와 그렇죠. 비슷하게 네, 비슷한데 장영하는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한번 좀 봐야겠죠. 그렇죠. 충전 다 했어요? 네네네. 네, 자. 자, 어쨌든 경기에 있어서 왜 그러시죠? 자, 아, 아닙니다. 아니, 왜 충전기 먹어? 자, 앞마당 지금 또 네, 커맨드가 올라가고 있고요. 오로드 내려오는데요, 지금. 일단은 뭐 별다른 또 대치 상황은 오버로드와 말이 네. 많이 네. 지금 구성훈 선수가 자, 한번 때리고 있고 자 오버로드가 먼저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이러면서 레어테크까지 올라왔는데 다음 주면 또 조지 명식입니다 여러분. 아 이러다 진짜 몸살 걸릴 것 같아요 진짜. 자 슈베럭스까지 무난합니다 서로. 그렇죠. 서플도 올라오고 있죠. 앞마당 멀티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일단은 저글링 네 마리. 자 저글링 네 개죠. 저글링 네 마리 피를 흘리며 집으로 달려. 자. 자. 예. 자 저글링 네 개 수위 또 잡으러 가고 있는데요 지금. 자 뭐 할 말 없기 때문에 뭐 개들이 예. 조금. 그래서 장영하 선수가 사실. 뮤탈리스 컨트롤이 굉장히 깔끔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가 볼 때 이번 경기 구성훈 선수가 근데 적전을 너무 잘하는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잘해요 진짜. 예, 만약 구성훈이 이번 판 이기면은 또 다음 판이 또 저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그이기 때문에 구성훈 선수가 아니죠. 아, 아니네요. 네. 테란이네요. 그렇죠. 예, 만약에 구성훈 선수 이기면 조남 선수 테란입니다. 테란. 자. 열심히 잡아주죠. 자, 21X님께서 영상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러면서 앞마당 가스통까지 채취하는 모습이고요. 자, 벙커까지 또 만들어주고 있죠. 일단은 뭐 일단은 장영환 선수가 시야골을 일단 오버레드 3마리로 잘 해놓고 있어요. 예,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오버레드를 배치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5시와 미네랄 멀티 4시 지역을 동시에 먹고 있어요. 그렇죠. 에, 이러면 스파이어까지 올라가고 있는
자, 저그 장영환 선수입니다. 구선 선수가 아까 김규훈에게 조금 아쉽게 지면서 뭐 지금 이런 상황이 오긴 했지만 자, 침착하게 한번 끌고 가야 됩니다. 지금 내일 방송은 일요일 방송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면 하루 종일 쉬어줘야 돼요. 네. 제가 그런 말할까 좀 그렇나요? 레이님 아니요 맞습니다. 레이님 별풍 5개 감사하고요. 야 근데 멀티를 이렇게 가져가는 장현 선수의 선택. 네, 물론 서문지훈 선수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진짜. 그렇죠. 자 일단은 뮤탈리스크 찍혔고 네 장영환 선수는 약간 운영을 좀 중요시하는 그렇죠 점수의 처리 운영입니다. 자 이거 매치 포인트에서 많이 나왔었죠. 고석현 선수가 이영호 선수의 연승을 끊을 때도 이런 빌드를 선택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은 이러면서 장현 선수 지금 마린들이 어쨌든 멀티로 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네. 자 뮤탈리스크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근데 저 마린이 다른 마린들이랑은 좀 틀려요. 구성훈 선수의 마린이거든요. 그렇죠. 예. 자. 다른 마린들은 스팀팩스다가 조금 애들이 따라 있으면은, 바로 뮤탈로 잡고 그러는데, 구선수는 굉장히 마린 배치라던가, 그런 메딕의 배치.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그쵸. 자, 이러면서 장영아 뮤탈리스크로, 예, 마린 메딕 찾는 모습인데, 네. 봤어요. 지금 뮤탈리스크 내려오죠. 뮤탈리스크들이 내려오는데 마린들 꽤 되고요 지금 무서워요 예. 자 자 뮤탈 컨트롤 침착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점사를 잘해요 구성훈 선수가. 그렇죠. 자, 일단 터렛까지 그렇게 안전하게 받고 있고 네. 자 그래도 이병혁 안 잡히는 게 지금 아직은 투베럭이기 때문에 그쵸. 악바까지는 준다 하더라도 적응력 괜히 잡히면은 장현수가 지금 멀티 어쨌든 5시와 이쪽 미네랄월트까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드론을 네. 지금 풍족하게 째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후반 가면 테란이 3탱크 타이밍을 나올 때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자 너무 무리해서도 들어가면 안 되고 너무 무리하게 지금 많이 들어왔다가 잡히게 되면 구성수 다음 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일반 투베럭으로 나오는 이거는 미스인데요. 또 네. 야, 구성훈 선수가 점사를 잘해요. 액션 유리님 그 매니저분 아닌가요? 네, 그 연애한다고 했던. 아 매니저끼리요? 네. 매니저 누구 연애하는 거죠? 액션 네르랑 액션 유리랑 그냥. 어떻게 그렇게 시청자들끼리 만나요? 방아이고. 아 마린드 잡아주고요. 아니 와요. 무슨 말이? 근데 비타를 좀 많이 주면서. 저우교 막아내는 추가적인 이병역을 어떻게 막을 생각이죠? 성훈이 형인데요? 아 구성훈 장영환 선수 불쌍 너무 센 상대들을 만났어요. 아 이거는 지금 올라오는데 뮤탈로 저글링 갖고 침착하게 막을 수 있을지. 자, 자 막아내기 막아낼 것 같은데요 근데 타이어 대신 본질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빠에 두 기가 들어가는데 빼야지 이거는 장영환 초코화예요. 이거는 막아내기 막아냈습니다. 초코화되긴 했어도 자 빠벳이 4킬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추가 병력까지 막아냈다라는 것도 의미를 둘 수 있죠. 왜냐면 멀티가 어쨌든 장영환은 5시와 이쪽 미네랄이 들어오니 꽤 있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면 그렇죠. 예, 물론 4킬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추가 병력까지 막았다라는 것도 뭐 저급장에서는 그렇게 막 크게 손해본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이러면서 추가적인 네. 마린과 동시에 마린 메딕이 다 잡혔으니까 터렛을 네. 더 견고하게 다듬는 구성훈 선수의 모습이고요. 장영환 선수는 여기서 럴코로 체제 전환을 하든지 하이브를 가든지 좀 뭔가를 해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 지금 그렇죠. 이래라고 뭐 올라가서 아 뭐하는 꼬라지기고 뮤탈 아. 저거 막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네 포인트만 있으면 아 그래요? 포인트 있으면은 그냥 막 해. 공기적으로 혹은 파체 처리가 할 때도 저거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공지로 계속 그렇죠. 저거 포인트빵이라고 네. 뭐 대통빵, 도토리빵 이런 거가 있듯이 포인트빵도 있기 때문에 아 근데 팔차살이 갈 때 생각해보니까 PC 서버에서 못하겠네요. 자 류탱자 영상이 감사합니다. 자 뮤탈리스크 일단은 뮤탈리스크가 딱히 할 게 없죠. 예. 그렇죠. 챔버와 히드라스크에 동시에 지어져 있고요. 그래도 장영환 선수가 4회 처리다 보니까 네. 마린 메딕이 많이 모이는 거를 다 끊어주고 네. 이제 또 자기도 뮤탈을 조금 더 충원하면서 드론도 풍족하게
그렇죠. 모습이에요. 자, 우선은 뮤탈리스크들이 돌고 있는데 지금 배럭이 5개까지 올라가고 있고 털에 4개입니다. 메딕 또 많아요. 자. 자, 이러면 털에 다시 깨는데 빼죠. 01업 되어 있어요, 창영아. 01업까지 시켰다라는 거는, 예, 뮤탈을 투자를 좀 한 거예요. 오, 아, 스플래시! 자, 스플래시로 S형이 잡아내는 모습은 좋았습니다. 시야코도 지금 장영환이 잘해놓고 있고. 네, 그렇죠. 자, 이러면서 뮤탈리스크 조금 더 찍은 모습이에요. 이거는, 예, 장현수 이번 경기 왠지 기대가 되는 힘싸움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 미네랄올트까지 먹으니까. 그렇죠. 아까 구성훈 선수가, 예, 허무하게 맹력을 다 잡혔지 않습니까? 아, 허무하게 안쳐. 그쵸. 이득을 다 보고. 네. 예, 충분히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고 마음에가 다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할 만한 상황으로 만든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이러면서 뮤탈리스크 한번 본진 타격 주려고 합니다. 뮤탈리스크들. 자, 12 중에 S형이 있는데요, 지금. 자, 설마 두 분의 컨트롤인가요? 오! 자, S형 한 마리를. 자. 네, 두 부대로 S형 한 마리 없는 컨트롤 좋습니다. 그렇죠. 장영환 선수. 근데 이게 장영환 선수가 뮤탈을 조금 무리하게 찍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조금 럴크 숫자가 적어요. 네. 아, 근데 마인드리, 아, 근데 이레디만, 이레디. 자. 아, 두부대 컨트롤 할 생각이에요? 쉽지 않죠. 그렇죠. 자. 어, 근데 병력들이 많이 쌓여, 뮤탈도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 병력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사이언스에서 있다 하더라도, 그쵸. 이 병력 충분히 막아요. 이거 많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그쵸. 네. 구성훈 선수도 요새 그렇게, 자. 좋은 모습을 더 보여줘야 되는데, 네. 자, 지금 선수들이 밑에, 그러니까 구성훈 선수보다 랭킹이 낮은, 그, 소닉스타리그 랭킹이 낮은 선수들이 슬슬 치고 올라옵니다. 장유아, 이번 게임은 판 잘 짜는데요. 잘하는데요. 그렇죠. 아, 아까 거기 그 썬큰이지 아까 봤나 본데요. 어떤 썬큰이요? 썬큰에 사탕 올려주는 그 위치. 아, 또 이 썬큰 위치를 했네요. 자. 예. 그렇죠. 자, 일단 이러면서 팔러만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 아, 이거는 저그가 판 너무 잘 짰어요, 지금. 그쵸. 뭔가 이거는. 예. 진짜 프로리그를 보는 듯한. 진짜 그렇죠. 스타리그를 보는 듯한. 예. 자, 마린들이 공유롭대 마린들인데, 뮤탈리스크, 럴커와 저인들. 어, 네. 싸움을 섞은, 네. 물론 지금 이거는 약간 싸움. 아, 네. 럴커 많다 보니까. 진짜 어정쩡한 싸움이었거든요. 무슨 무림의 고수 같아요. 맞아 죽으면서 한 방을 날리는. 많이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야, 정말 잘 싸웠어요. 야, 이건 럴크 숫자로 이긴 거예요, 진짜. 이러면서 드랍시 방어까지 다 돼 있습니다. 스커지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고. 와, 이거는 지금 구성훈 선수 공격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긴 한데. 11시 멀티까지. 야, 이거 지금 럴칸디가 잡히고요. 11시 멀티까지 지금. 예, 네, 가져갔죠, 지금. 저기다가 커너를 뚫고 썬큰을 받게 되면 구성훈 선수는 6시 멀티 먹기도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미네랄 멀티를 수비한과 동시에 6시 멀티를 친다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네. 구성훈 선수 여기서 일단 어떻게든 뚫거나 아니면 좀 11시를 깨거나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렇죠. 지금 11시까지 만약에 먹히게 되면은 아예 답이 없는 게 이제는 사이언스 베스까지 준비가 그 디팔러까지 준비가 되고 있고. 그쵸. 또 이거는 사실 플레이가 그 몇 플레이가 한 두 번 모아줘도 이건 다 터진 병력도 아닙니까 진짜. 그쵸. 예, 플레이뿐만 아니라 뭐 타크섬의 활용도 있고 현재 박일업까지 되어 있는 이 저그의 이제 이 병력들을 어떤 식으로 맞냐가 문제죠. 구성훈 선수 입장에서 이제. 그쵸. 장영환 잘하네요. 오늘 진짜 와 구성훈 선수 시드 매치에서 약간 당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야, 이렇게 되면. 구성훈 선수가 시드가 없다는 게. 네. 아직 조금 놀랍죠. 그렇죠. 물론 아직은 모르는 거죠. 네, 아직은 모르는 거지만. 자. 일단 그래도 잘 잘라줬습니다. 자, 11시 이제 확인하는데 커널이 있어요, 이제. 자, 커널이 있고요, 지금. 마린들 공협 방위럽 돌고 있죠, 그래도. 앞마당 쪽에 럴커까지. 예. 자, 이거 사이언스 조심해야 됩니다. 사비 조심해야 돼요. 아, 너무. 오, 럴커가 만약에 두 개가 아니라 한 여섯 개 묶어놨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거 붙여냈으면. 근데 미네랄몰트 지금 장영환이 견제 가능. 아, 좋은데요, 장영환. 11시 쪽은 막을 수 있나요? 자. 예, 네, 11시 쪽 커널까지 정신없이 이거는 막을 수 있죠. 이건 막을 수 있죠. 성큰 하나까지. 적절한 성큰 위치에요. 그쵸. 자, 근데, 디팔로가 약간 어정쩡하게 막고 있습니다. 어? 11시 쪽도 털리고요, 장영환. 어? 아니, 이거는 지금 깔끔하게 막고 지금.
11시 안 뚫릴 수도 있을 텐데요. 약간 아쉽네요. 예, 화면 너무 잘 짰는데 약간 그 멀티 컨트롤이 안 돼요. 그쵸? 네. 아니면 럴퍼를 쓰는 이쪽에다 번호를 했으면 물론 앞마당까지 가서 저걸린 그쵸 부친까지 저걸린데 아무렇지 않게 들어왔습니다. 11시 터지고요. 이러면 우선은 좀 할만하죠. 네. 네. 왜냐하면 가스 유닛들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자, 이거는 지금 11시 멀티까지 두드려봤고요. 지금 장현수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구성훈이 역시 뭐 테란이 적절히 11시까지 끊는 이런 생각은 너무 좋았던 판단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 이러면서 저글링 한번 나가는데 업그레이드가 네. 잘 돼있나? 방일업이 돼있네요. 그렇죠, 방일업 돼있고요. 자, 구성훈 선수는 지금 1에 대해서 쓰고 싶은데 저글링이나 쓰기는 아깝고 지금 좀 기다리고 있어요. 울트라스커를 뽑기 위해 가스를 그래도 모아놨을 거거든요, 장영화. 그쵸, 자. 아, 근데 파이어벳. 이 타이밍에 파이어벳을 쓰는 게 쥐약이죠, 쥐약. 예. 더바님, 별풍선이 감사합니다. 자, 이러면서 가스 유닛에다가 다. 야. 근데 이렇게 되면 파이어벳이 지금 구성 순서가 많기 때문에. 예, 저걸링도 높죠. 울트라 나오기 전이에요 지금 타이밍. 그렇죠 그렇죠. 이제 울트라 찍히고 있거나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타이밍인데 자 과연 약간 물론 이 에그들이 좀 늦게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뭔가 느낌이 저글링이 나온 느낌이죠. 아, 내 마음속에 지우개. 네. 자. 자 울트라인가요 이거는? 좀 늦는데요. 아 저글링이네요. 자 센터 쪽에 지금 가는데 플레이그를 뿌려야죠. 플레이그. 자. 아 구성은 빨라요. 예 빨라요. 아 네 정확하게 맞았어요. 근데 플래그를 뿌려도 상가스기 때문에 울트라 찍고 남은 가스가 없거든요 보이니. 네. 자 한 개 나왔습니다. 그래도 울트라 뽑을 돈은 있을 거거든요 지금. 장영아 위타랑이 좀 뽑아서 이거 좀 끊어줘야죠. 스커지. 아 빼야죠. 규동은. 자 근데 야 파이어맨 지금 여기 있었는가요? 와, 파베시 울트라를 누려왔어요. 네, 울트라가 도가요, 지금. 야, 이게 장현수. 이거를 아쉽게, 역시 구성훈은 용이네요. 네, 초반에 네. 이거를 잘 살린 것 같아요. 근데 좀, 작년은 너무 아쉽거든요. 아, 11시와 동시에 그, 아까 왔던 면역이 좀 악박이 됐나요? 네. 울트라 세긴 세네요 그래도. 그쵸 4일업이 됐기 때문에 네 자손들 다 파이어를 공유를 하고 있지만 아 희철이가 뭐 와 구성훈 선수 정말 그 저그전을 예전에 이재동 선수 연습 경기에서도 밀리지 않았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 역시 저그전 잘하는 이 구선수의 실력은 어디 안 가죠. 그쵸 잔자체 자신있어 하거든요. 빠베마 와요 빠베마. 이거 세레머니죠 거의. 네. 아 이거는 구선수 잡으면은 조남준 선수와의 경기에서 한 번 더 했는데 2승 1패 유리해지거든요. 나쁘지 않아지거든요. 그쵸 자 장영환 선수는 뭐 거의 아시지 장영환은 2패가 됩니다. 예.